안녕하세요. 부티비 소정입니다. 국토부가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등기 여부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 계약을 하고 거래 신고까지 마친 후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허위 거래가 올려놓은 시세를 믿고 매수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방안이 집값 띄우기 세력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과연 시장을 교란하는 의심거래 사례를 등기 정보를 통해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 부티비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의 등기 정보를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24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총 18,380건 가운데 9,845건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과 2월 계약된 거래는 90% 이상 등기가 완료됐고 3월은 86%, 4월부터는 등기 완료된 거래 비중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통상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1에서 2개월이 소요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실수요의 계약 이후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4개월까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월 이후에 계약된 거래는 등기 신청 기한 마감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등기가 대부분 완료된 1월에서 3월, 1분기의 계약 사례만 따로 모아서 계약부터 등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아봤는데요. 1분기에 계약된 거래 10건 중 6건, 59%가 계약일부터 등기 완료까지 60일 이상 걸린 반면 30일 이내 등기한 거래 비중은 18%로 낮습니다.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두 달 이상, 넉 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등기 정보 공개로 실거래가 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 시세 조작 세력에 대한 간접적인 주의 환기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이어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시장 교란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이 허위 거래에 대한 예방책으로 기능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보완을 거쳐 연립과 다세대로 등기를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